시작합시다. EMFST 리포트. 오케이. 시험 안 쳤네요? 네. 오늘 시험 안 치기로 했습니까? 와, 이건 정말 많이 했네요. 시험도 쳐보세요. 됐습니까? 아쉽습니까? 왜요? 아니, 얘가요. 예. 자꾸 한 개 틀렸는데 자꾸 한 개 틀렸다고 실패래요, 자꾸 얘가. 한 개 틀렸으면 그냥 한 개 틀렸구나 하면 되는 거죠, 뭐. 됐습니까? 꼭 100점 맞아야 됩니까? 아니요. 네. 꼭 100점 맞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니요, 뭐 끝나니까는 뭐 실패라고 생각해요, 자꾸 뭐. 뭐다 성공이다 뜨고 뭐다 하면 뭐다 자꾸 뜨고 이상한 게 뜨죠. 그 이상한 게 뜨더라. 오케이. 이런 거 상관없이 시험 치세요. 시험 뭐 성공 실패 이런 건 상관없으니까요. 문장 카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저거는 동그라미예요. This is a circle. This is a circle. 물어볼까요? That's a circle. 뭐래요? 됐죠. That's a circle. That's a circle. 저건 동그라미예요.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다? That's a circle. 그렇죠. That's a circle. That's a circle. Okay, 그럼 that's는 뭐의 그림말이고? That's it. That is의 그림말이고. That's의 뜻은? 저거. 그렇죠. 저것이죠. 뭔가 멀리 있는 걸 가르칠 때 쓰는 거고요. is의 뜻은? 이다. 이다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있다. 있다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a circle 동그라미가 왔으니까 동그라미 있다. 있다야 동그라미 이다야 있다. 이 뜻으로 막 쓰이는 걸로. 오케이. 어는 무슨 뜻이고 하나의 그렇죠. 하나라는 뜻인데 영어하고 우리말의 차이점 중에 한 가지가 영어에서는 셀 수 있는 걸 한 개 처음 얘기할 때 어나 어는 써줘야 됩니다. 우리말 우리는 뭐 저것은 하나의 동그라미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 없죠. 저거 동그라미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처음 얘기하는 거고 한 개만 있을 때는 어나 어는 써줘야 된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저거는 동그라미다 하고 싶으면 That's a circle. That's a circle. That's a circle. 오케이. 그 다음에 저거는 삼각형이에요. That's a triangle. 그렇죠. 그래서 That's a triangle. Triangle. 하면 돼요. That's a triangle. 저거는 삼각형이에요. That's a triangle. That's a triangle. 그 다음에 저것은 직사각형이에요. That's a rectangle. 와우. 오, 열심히 한 게 티가 나네요. That's a rectangle. Triangle 할 때 angle은 똑같네요. Rectangle. Rectangle. Triangle 할 땐 triangle. Rectangle. That's a rectangle. That's a rectangle. Okay, 오늘 모양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조금 어렵죠? 네.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저것은 별 모양이에요. That's a star. That's a star. That's a star. 오케이. 그 다음에 저것은 피자예요. That's a pizza. 오케이. Okay, 피자는 세수가 원래 없는데 있다고 했네요. 원래는 that's pizza. 이게 연습소가요. 저것은 스프다 해야 되는데. 네. 작업은 스프다 돼 있어요. 아, 그래요? 스프다 되겠네요. 영혼자 돼 있어요. 오, 빨리 좀 고맙습니다. That's a pizza. That's a pizza. 오케이, 그래서 저거는 잠깐만요. 오케이, 아 여기 없네. 아, 그래서 저거는 스프입니다. That's a soup. 스프는 셀 수가 없으니까 그냥 that's soup. That's soup. 스프는 하나 둘 셀 수가 없어. 한 그릇, 두 그릇은 셀 수 있지만 네. 그래서 저것은 스프다 할 때 that's a soup가 아니고 저것은 스프 that's soup 저것은 스프예요 that's soup that's soup 그 다음에 저것은 쿠키예요 쿠키는 셀 수가 있어요 그래서 that's a cookie 그렇죠 that's a cookie that's a cookie, that's a cookie. 이 이런 거 참 귀찮은데 영어와 우리말과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익혀 주셔야 돼요. That's a cookie.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저것은 총량 음료예요. That's a soda. That's a soda. 그렇죠? That's soda. 오케이. 마찬가지 물처럼 돼 있죠. 그렇죠? 그렇죠. water 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셀 수가 없어서 그냥 that's soda. 저것은 총량 음료예요. That's soda. That's soda. 오케이, 그럼 바로 고쳐줘야 돼. 작업. 작업 어디 갔어? 스프.
그 다음에 그래서 단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아서 헤헤. 그래서 별은 뭐였더라? star. star. 오케이. 그 다음에 직사각 표현. rectangle. 그렇죠. rectangle. 좀 쓰기 어렵지만, 한번 더 해보면, rect죠. rect죠. rect. 에, 응, 응. rectangle. 그니까, 오케이. 그럼 rectangle. rectangle. 삼각형은 triangle. triangle. 또한번 연습해보면 triangle. 앵글은 똑같네요. 그러니까 앵글은 각이란 뜻이에요, 원래. triangle. try는 3이란 뜻이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쿠키는 쿠키도 쿠키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쿠키. 쿠키. 오케이. 그 다음에 원동그라미는 스퀘어? 어쩔 어? 서클. 서클. 오케이. 서클. 서클. 소리하면 이게 있고요. 서클. 서클. 오케이. 그 다음에 감자칩은? 칩스. 어? chips. CH가 취소리 나는 거 잊지 않고 있죠? 칩스. 어? 그 다음에 피자는 피자. 그 다음에 청량음료는 소다. 소다. 세수 없다. 없다. 예. 그 다음에 좋은 사각형은 스퀘어. 스퀘어. 큐는 혼자 안 다니고 항상 유를 끌고 다니네요. 그래서 쿨을 만듭니다. 항상.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스프는 sip. 맛있겠습니까? Do you like soup? Yes. Soup. What kind of soup do you like? Corn soup? Mushroom soup? Beef soup? Okay. Corn soup? 옥수수 soup? Oh, you like corn soup. Me too. soup. 라이스. 오케이. 잘했고요. 시험 치고 배우 진행하도록 합니다. 오케이.